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계속 통화 완화를 더 해야 된다, 뭐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실적 발표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설 산업 내에서도 건설 기계 관련된 부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와 관련돼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 산업을 보면 아직 경기 회복이 멀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글로벌 동향을 분석해보고 건설 기계 산업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경기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최근 건설 산업 그리고 국내 수주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세계 시장의 이제 분석을 보면 의외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하게 건설 기자재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오히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 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건설 기자재 시장이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7%가량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내 지표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건설 수주 누계액을 보시면 의외로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 하반기에 수주가 많은데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것을 지역적으로 살펴보시면 중동 쪽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시아 쪽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동남아시아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던 사우디와 이라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UAE, 아랍에미리트도 전반적으로 좋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쪽에서 과연 건축 수주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플랜트가 가장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주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플랜트를 조금 더 쪼개보면 발전소 수주가 가장 많고 원유와 관련된 시설들, 뭐 정제 시설들 이런 것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가스처리 시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지금 우리나라 건설 수주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성장도 일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성장률 추이에서 봤을 땐 동남아시아 시장의 발전 시장이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쪽을 예의주시해야 되겠군요. 네. 좀 더 선진국 쪽으로 보죠. 이 미국과 일본, 뭐 중국까지 주요 국가들의 지금 포인트 현황별로 좀 더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을 살펴보시면 미국은 최근 건설기계,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향 건설기계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물론 가장 좋았던 2012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탄력적으로 이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셰일가스와 관련된 매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스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셰일가스 투자가 늘었다가 최근에 이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회복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출액이 서서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의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건설기계 업체들의 전반적인 매출이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화 약세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다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굴삭기 판매량이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즉 서부대 개발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어야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 달 지표는 조금 좋아져서 주산 인프라코어의 반등을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리고 중국의 샤니와 같은 로컬 업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봤을 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인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국과 일본 지표 보니까 약간 턴 어라운드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상황인데도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특정 부분에서만의 회복이고 그리고 네. 아직까지 회복력도 크지 않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투자 종목들 아직까지 움직임이 덜 한데요. 어떻게 전략 가지고 가야 됩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큰 뭐 주단위 프라코어 같은 종목을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뭐 그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 그래서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9년까지 수주했던 저가 수주 물량이 부담이 돼서 그동안 실적이 계속적으로 눌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피팅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이 2008년, 9년, 10년까지의 저가 수주 때문에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올 1분기에도 실적 회복은 제한적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수출 증가와 이익 턴어라운드의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피팅주가 가장 먼저 이제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요. 해외 쪽에서도 지금 완성품인 이 굴삭기보다는 굴삭기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완성차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품주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부품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EM코리아나 동양기전 같은 종목군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의 석탄발전소 수혜, 또 이제 수력발전소 수혜, 담수플랜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포기했던 원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BHI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투자 전략상으로는 단계상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별로 이 부분별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별로도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건설기기의 현황 그리고 투자 전략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